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뮤지션의 앨범과 곡이 101번째. 지난주가 그렇죠. 100번째였고 101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100번째 꽃고무 곡이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가 1952년도에 노먼 그랜츠 잼 세션 그 시리즈 음반들 중에 두 번째 음반에서 여러 재즈 레전드가 함께 잼 세션을 펼쳤던 펑키 블루스라는 곡이었는데요. 앞부분에 알토 색소포니스트 3명, 자니 오치스, 찰리 파커, 베니 카터 이렇게 세 분의 연달아서 이어지는 솔로들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곡의 마지막 부분의 솔로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이 장식을 하는데 두 명이죠. 플립 필립스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와 벤 웹스터가 연달아서 솔로를 하고 벤 웹스터의 이 마지막 솔로가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자주 돌려 듣곤 하는데 그래서 101번째 오늘의 첫 번째 꽃고무는 벤 웹스터 벤 웹스터 퀸텟이 1957년에 낸 앨범인데요. 소울빌이란 앨범이고 그 중에 타이틀곡인 소울빌을 선정했습니다. 이 앨범 1957년 벤 웹스터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나이에 이제 낸 앨범인데요.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가 56년도에 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버브 레코드에서 나온 앨범이고요. 솔로 뮤지션으로서 벤 웹스터가 낸 여러 50년대 앨범 중에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앨범인데요. 다른 관악기, 예를 들어 뭐 다른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이런 관악기 주자의 피처링이 없이 벤 웹스터의 테너 색소폰과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만으로 이루어진 쿼텟 연주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윙 시대의 테너 색소폰의 빅3가 있죠. 콜맨 호킨스, 레스터 영, 벤 웹스터.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빅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형님이 콜맨 호킨스, 1904년생이시고 레스터 형과 벤 웹스터는 1909년생이어서 한 5살 어린 동갑내기이신데 이 벤 웹스터는 당연히 선배인 콜맨 호킨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남성적이고 굵직하고 호방한 그 테너 색소폰의 톤이 이 두 분의 공통점인데 콜맨 호킨스와 벤 웹스터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는 이 벤 웹스터가 1939년, 40년, 41년 요 즈음에는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서 테너 색소폰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함께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 있던 알토 색소포니스트 자니 호치스로부터 영향을 많이 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콜맨 호킨스로 받은 남성적이고 호방함에 자니 호치스로 받은 뭔가 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유연한 그런 걸 받아서 50년대에 이제 한창 솔로로서 앨범을 내는 과정에서 이 소울빌이라는 앨범에서는 그가 가진 여러 모습이 담긴 그 특유의 굉장히 호흡 가득한 테너의 톤이나 온기 가득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울풀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훌륭한 점은 벤 웹스터의 테너 색소폰 혼자 좋은 연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받쳐주는 그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가 또 아주 좋은데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피아노의 오스카 피터슨, 베이스의 레이 브라운, 기타리스트 허브 앨리스 이렇게 해서 너무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뒤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적절하게 이 선배의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한 단계 위로 이렇게 경지를 올려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돼서 이게 또 그 명반으로 대우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50년대를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 4단 클래프 레코드, 노그랜 레코드, 버브 레코드로 이어지는 노먼 그랜츠가 만들었던 앨범 레이브를 베이스로 한 뮤지션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뮤지션은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벤 웹스터의 이 앨범이 1957년 10월 15일 날 녹음을 했는데요. 그 바로 전날에는 루이 암스트롱과
루이 암스트롱 미츠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앨범을 녹음을 했고요. 10월 15일 날 이 앨범 벤 웹스터와 이 앨범을 녹음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벤 웹스터의 선배인 콜맨 호킨스까지 모셔갖고 콜맨 호킨스 인카운터스 벤 웹스터란 앨범을 녹음하고 그해 10월 말에는 8일 후에는 콜맨 호킨스 선생과 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노먼 그랜츠 프로듀서가 The Genius of Coleman Hawkins라는 앨범을 녹음을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1957년 10월은 이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오스카 피터슨 그리고 그의 트리오는 선배님들의 연주를 한번 기록해보자 하는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먼 그랜츠라는 이 프로듀서가 당대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 자체가 재즈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본 기회였는데요. 이 모든 앨범들에서 그 바탕이 되는 반주를 맡아주고 있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선배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게 느껴져서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뮤지션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102번째 꽃고무는 오스카 피터슨의 연주로 이어가보려고 하는데요. 오스카 피터슨이 1954년에 녹음해서 55년에 내놓은 앨범인데요.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함께한 앨범이죠. 오스카 피터슨 plays Jimmy McHugh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예,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뭐 이런 제목의 노래인데요.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오스카 피터슨이 50년대를 함께 하면서 그 이후로도 70년대까지 오랜 세월 파트너 최고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이 두 분의 첫 만남이 1949년이었대요. 그 당시 오스카 피터슨은 그 캐나다 토론토의 로컬 피아니스트였고 노먼 그랜츠는 이제 잘 나가는 뉴욕을 베이스로 한 프로듀서였는데 이 노먼 그랜츠가 토론토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 생방송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만난 그 피아니스트가 젊은 오스카 피터슨이었고 노먼 그랜츠가 너 뉴욕으로 와야 되겠다 해서 뉴욕의 재즈판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 최고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앨범 오스카 피터슨 plays Jimmy McHugh. Jimmy McHugh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저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오스카 피터슨 plays 땡땡 이 앨범은 지미 맥큐인데 이 당시 1952년부터 54년까지 10장의 앨범을 노먼 그랜츠 기획하에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연주를 해서 앨범을 10장을 연작으로 내게 되는데 그게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땡땡 누구누구 듀크 엘링턴 어빙 벌린 제롬 컨 콜 포터 리차드 로저스 이런 훌륭한 20세기 초반의 곡들을 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연주하게 되는 그 10장의 앨범 중에 10번째 앨범이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지미 맥큐라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는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 허브 앨리스가 기타, 레이 브라운이 베이스를 맡고 있고요. 이 지미 맥큐라는 작곡가 그냥 들으면 누군가 싶고 저도 그랬었는데 이분이 작곡한 곡들을 보면 On the Sunny Side of Street, I'm in the Mood for Love, 그리고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이런 주옥 같은 스탠다드들이 있고요. 이 앨범을 파일로 들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이 곡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우선 이 곡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1944년도에 그 뮤지컬 영화죠. Higher and Higher에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를 한 다음에 이 곡이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담백한 제목이잖아요. 노래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어젯밤에 싸우고 한숨도 못 잤다. 밤새도록 마음이 부서지는 줄 알았고 당신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내가 전화했어요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영화 속에서 불렀거나 그 앨범으로 낸그 보컬 버전보다 이 오스카 피터슨의 연주를 들으면은 되게 착하고 순한 남자의 어떤 순정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번에 하게 됐었고요. 이 곡의 제목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다 보니까는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끝말잇기 하듯이 last night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last night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검색하다 보니 last night when we were young이라는 곡이 생각이 났고,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참 신기한 게이 곡을 이렇게 검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곡이 툭 뜨는데 패기리 있잖아요. 백일이.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면서 팝 팬들도, 올드 팝 팬들은 정말 잘하는가? 예, 그러니까 팝 가수이기도 하면서 재즈에도 약간 발을 담그시고 그렇지. 처음에 시작 부분에는 베리 굿맨과 연주도 하셨었고 재즈 가수이자 팝 가수이자 이분이 또 작곡도 하셨더라고요. 배우로도 유명한 이 패기리 버전을 들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패기리의 Last Night When We Were Young, 그러니까 드림 스트릿이라는 1957년 앨범에 담겨 있는 곡인데요. 이 패기리 선생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Queen of American Pop Music. 저는 그런 좀더 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의 히트곡들이나 그런 거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베니 굿맨과 40년대에 연주했던 그런 발랄한 재즈곡, 스윙 재즈곡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 나중에 녹음하신 제 취향에는 너무 너무 달달하고 너무 약간 느끼한 그런 곡들도 많지만 이 앨범에서 이 곡만큼은 굉장히 담백한 재즈 가수로서의 패기리를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30대에 부르신 건데 굉장히 성숙하면서도 너무너무나 담백한 목소리. 또 이렇게 리뷰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이 앨범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패기리의 여타의 다른 앨범과 다른 차이점은 달달함과 감상주의를 배제한 컨셉에 있다고, 이 앨범이. 그러니까 굉장히 느끼하게 팝처럼 노래하지 않고 그냥 말하듯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가, 아, 저만의 인상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한번 확인했었는데, 그리고 이 앨범의 다른 곡들도 사랑의 기쁨 뭐 이런 것도 노래하지만은 그 사랑을 잃고 난 다음에 상실 뒤에 오는 그런 헛헛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컨셉을 잡아서 선곡을 한 앨범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Last Night When We Were Young이라는 이 곡은요, 1935년도에 Over the Rainbow를 작곡했던 해럴드 알렌이 작곡하고 E.Y. 하버그라는 작사가가 작사를 한 아주 묘한 정서의 곡인 것 같아요. 그걸 아주 또 묘하게 담백하게 부르신 게이 패기리의 버전인데, 이곡 속에서 Last Night은 바로 어젯밤, 간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어느 밤인데 그게 내가 사랑을 잃었던 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회한에 젖는 그런 정서가 깔린 곡인데, 근데 또 이렇게 되게 우울하고 뭐 이렇게 애통하고 슬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와는 결이 좀 다른 굉장히 묘한 뉘앙스가 이 곡에 깔려 있어서, 이 곡의 연주곡 버전들도 그렇고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이 곡의 어떤 그 멜로디에서 오는 그러한 되게 특이한 느낌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작곡가 해롤드 알렌이 자신이 작곡했던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앨범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앨범이 뭐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해봤더니 프랭크 시나트라의 In the Wee Small Hours라는 앨범이 있어요. 1955년도에 녹음한 앨범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슬픔이나 애통, 비애 뭐 이런 거를 컨셉으로 만든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그 앨범의 컨셉을 패기리 버전으로 갖고 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In the Wee Small Hours라는 앨범에도 이 곡을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버전이 있는데, 요번에 비교를 해봤는데,
프랭크 시나트라를 이기네, 이 곡만큼은. 그래서 페기리란 여 가수의 어떤 진가가 담긴 앨범이고, 이 곡을 제가 원래 좋아하던 버전, 클리포드 조던이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연주했던 그 색소폰 버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검색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이 해롤드 알렌이라는 작곡가가 스스로 자기가 만들고 가장 좋아했다는 이 곡의 여러 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2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